올리브영 VVVIP. 가격이 정말 깡패야. 드디어 쿨톤을 위한 꿀템입니다. 딸기 우유같이 뭔가 몽환적인 느낌. 올 여름 내내 정말 잘 사용을 했었던 이 수분감이 찰방찰방하게 느껴지는데요. 진짜 쓰고 나면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 몽실몽실. 1만 원대인데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 붉은기나 피부가 예민했을 때 쓰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뭐 사지?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올리브영 VVVIP 진짜 찐 VIP가 소개를 하는 올리브영 오늘 드림 가격대별 추천템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짜자잔! 엄청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올리브영 거덜낼 만큼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서 가격대별로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1만 원대 이하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리브영에서 은근히 1만 원대 이하 제품들 중에서 꿀템이 많더라고요. 집중 집중! 처음은요, 필리밀리의 1/2 화장솜입니다. 저한테 이제 화장솜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스킨케어 위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솜에 대한 댓글이 진짜 많은 편인데요. 일본의 시루코토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장솜 있잖아요. 그거랑 정말 비슷하기도 한데 얘가 조금 더 얇은 느낌? 가격이 정말 깡패야.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합리적이면서 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 1/2 화장솜이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토너를 흡수하는 것보다 얘가 덜 흡수하는 느낌이라서 토너를 팩처럼 올려줄 때도 좋고 립앤아이 리무 사용할 때도 괜찮아요. 저는 진짜 얇고 딱 한 장씩 얼굴에 올리면 이렇게 알차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기초케어나 토너팩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컬러그램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입니다. 우선 정가가 9,000원이라서 정말 저렴한데요. 할인이 들어가면 전 4,8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이 컬러그램은 우리 몰랑이 분들의 추천템이라서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평소에는 릴리바이 레드를 제가 꿀템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컬러그램이랑 비교해주세요, 컬러그램도 후기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많아서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코랄 브라운이라는 색상이 밑트임이나 뒤트임, 언더트임 해줄 때 정말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릴리바이레드의 멜로우 코랄이나 더스티 시더랑 비교해달라는 댓글도 많아서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컬러가 굉장히 흡사한 걸 볼 수가 있었고 오히려 컬러그램이 조금 더 브라운기가 아주 살짝 돌다 보니까 언더트임 그리고 밑트임, 뒤트임 해줄 때 사용하기 편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를 따지자면 저는 오히려 이 릴리바이 레드보다도 컬러그램을 더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컬러그램의 이 코랄 브라운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같이 또 구매를 해봤어요. 7번의 샌드 브라운 컬러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7호 샌드 브라운도 너무 짙은 고동색도 아닌 적당하게 밝은 브라운 컬러? 살짝은 지금 제 머리 컬러랑 비슷한 느낌 이라서 블랙이나 기존의 브라운의 라이너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컬러그램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라서 초보자분들이나 학생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라이너예요. 롬앤의 쥬시 래스팅 틴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쿨톤을 위한 꿀템입니다. 저는 파워 웜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웜톤 제품들이 더 많은데요. 쿨톤 몰랑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쿨톤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9,900원 정가에서 저는 할인 을 받아서 7,980원에 구매를 했어요. 26호의 베리베리 핑크 컬러는 살짝 흰기가 도는 컬러인데요. 딸기 우유 핑크로 여름 쿨톤의 뮤트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이고요. 27호의 핑크 팝시클은 쨍한 핑크 딸기 우유 컬러인데요. 청량하면서도 여름 쿨톤의 라이트톤 그리고 봄 웜톤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컬러를 전부 다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저한테는 27호의 핑크 팝시클이 조금 더 아랑픽이긴 하더라고요. 26호는 살짝은 흰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톤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한테는 동동 떠 보일 수도 있고 27호를 바르니까 진짜 피부가 뭔가 뽀얀 딸기 우유처럼 입술도 촉촉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피부톤이 21호나 22호이신 분들한테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봄 웜톤인데도 제가 사용을 했을 때 마음에 들어서 진짜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의 라이트
화이트 뮤트톤까지 추천을 하는 틴트예요. 조금 청량청량하면서도 딸기 우유같이 뭔가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이제 1만원대 제품들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메디힐의 워터화이트 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패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겟레디 윈비에서도 저 마지막 한 장 다 사용을 했어요 라고 자랑을 했었던 공병 패드예요. 한 통은 다 비웠고 지금 한 통은 또 구매를 했고 제가 오늘 드림으로 하나 더 구매를 해서 지금 집에는 총 3통이 있고요. 올 여름 내내 정말 잘 사용을 했었던 모공 수분 패드입니다. 모공과 수분을 같이 잡아주는 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마지막 한 통을 비울 때까지 에센스가 찰방찰방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에센스 많은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얘는 애칭이 에센스 패드예요. 에센스 패드답게 진짜 마지막 한 장을 다 비울 때까지도 이 수분감이 찰방찰방하게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다른 패드랑 비교를 했을 때도 얘가 조금 더 촉촉하게 피부 속에 쫙 차오르는 듯한 이 수분감이 느껴져서 추천을 해요. 저는 아침 저녁 상관없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얘 한 장으로 수분도 채워주고 모공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피부 결까지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만능 패드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 패드의 패키지 뒷면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수분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고 마일드 모공 케어라고 해서 실제로 임상 테스트를 완료해서 실제로 모공에 효과가 있는 패드고요. 그리고 인공 향료랑 인공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민감하신 분들도 조금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엠보싱 면도 자극이 없고 뭔가 포들포들포들 하다 보니까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요. 올 여름 내내 정말 잘 사용을 하기도 했고 1만원대 추천템으로 진짜 자신있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더보기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1만원대 추천템으로 식물나라 산소수 생기톤업성 쿠션 뽀얀 화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의 인생템으로 꼽는 이 톤업성 쿠션 제가 항상 2호를 소개를 했었잖아요. 어떤 물랑이 분이 1호랑 2호랑 비교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서 제가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우선 패키지만 비교를 해보면 1호는 화이트 패키지, 2호는 피치 패키지인데 2호가 자연스러운 피치톤이라서 피부톤이 잘 어우러진다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1호는 확실히 톤업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가 1호를 써보고서 오 약간 톤업은 1호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진짜 쓰고 나면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 몽실몽실 뭔가 뽀얗게 톤업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진짜 톤업성 쿠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요즘 저의 최애 톤업성 쿠션이라서 완전 잘 쓰고 있거든요. 저는 2호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1호를 구매를 했잖아요. 조금 1호도 진짜 괜찮아요. 아 생각보다 1호가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 진짜 1호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추천을 합니다. 와 코드 글로 컬러의 망원동 티라미슈입니다. 짜잔! 요즘 정말 핫한 코드 글로 컬러를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피부에 사용을 한 것도 이거 티라미슈래. 코드 글로 컬러 프라이머를 사용을 했어요. 피부가 뭔가 반질반질해 보이지 않나요? 1만원대라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저는 1만원대인데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선 이 뽀송 민트 프라이머를 사용을 했는데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살짝은 실키하게 마무리감이 되면서 저의 유분기도 싹 잡아주면서 피부가 진짜 뽕실뽕실 맨들맨들하게 얇게 한 겹이 싹 쌓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따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맨들해서 추천을 해요. 지성이나 수부지한테 더 추천을 하는 프라이머거든요. 건성이라면 진짜 소량만 얇게 사용을 해주면 피부 모공이나 조금 실키한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지성이나 수부지라면 완전 필수템이고요. 저처럼 건성이라면 얇게 한 겹 싹 쌓여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라로슈포제 트러블 케어 스팟 에센스입니다. 에빠글라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얘는 오늘 드림으로 제가 18,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 라로슈포제는 제가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몇 달 전에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브랜드였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에빠글라 라인이 완전 마음에 들어서 방송이 끝나고 난 뒤로는 제가 계속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는 제가 주변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피부 보면 약간 붉은 게 조금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매직 기간이 끝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몇 군데가 올라와 있어서 어제 이렇게 쓱쓱쓱 바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이 땅땅했던 애가 아주 살짝 들어간 느낌? 화농성 여드름을 싹 가라앉혀주는 건 아닌데 뭔가 붉은기나 피부가 예민했을 때 쓰기에 괜찮더라고요. 이 에파클라 라인은 원래 수부지나 지성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라인이기는 한데 저는 사용을 했을 때 수분감도 마음에 들었고 진짜 순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조금 더 며칠 더 사용을 해보고 더 자세한 후기는 나중에 남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올리브영의 1만원대 그리고 1만원대 이하의 가격대별 추천템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드린 구매를 할 때 이 영상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